일하는 날인가? 아 진짜 매일매일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쉴까? 아니야 하루라도 쉬는 날엔 먹을 것도 못 사먹고 굶어 죽어버린다고. 아, 나는 언제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라나. 하루하루 땅만 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다이아를 하나도 못 캐는 날엔 진짜 난 끝이야. 그래 일을 하러 가야겠다. 아 근데 진짜 싫다. 맨날 일하는 거 진짜 지겨워 죽겠어. 새로운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이만한 것도 없지. 빨리 광산으로 가야겠다. 진짜 덥다. 이 더운 날에 강산까지 걸어왔어. 진짜 여긴 지옥이야 지옥. 아 광질하다 쓰러져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분명해. 확실할 수 있어. 광질하다 쓰러지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래도 우린 오늘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준비는 다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 곡괭이 챙겼고 그 다음에 횃불도 챙겼고 물도 챙겼고. 어? 잠깐만 근데 먹을 걸 안 챙겼는데. 아 광질하다 배고프면 끝장인데. 아 근데 이미 왔으니 집까지 가긴 좀 그렇겠지. 최대한 참으면서 광질하고 집으로 가야겠어. 아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몇 번이나 나왔는데. 아우 진짜 나는 바보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이아를 캐러 출발. 오. 아 오늘 다이아를 구할 수 있을까? 자 빨리 내려가 보자고. 아 어두워라. 아 뭔가 벌써부터도 힘드네. 더워 죽을 것 같아. 그냥 물을 마셔버려야 되나? 아 진짜 이거 나 오늘 다이아 못 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철이다.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월세 내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다이아 꼭 해야 돼. 어제도 못 했단 말이야. 아 진짜 배고프다. 다이아는 언제 나오는 거지? 다이아만 발견하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어제도 다이아도 못 구하고 오늘도 못 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점점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다이아님 제발 나와주시면 안 돼요? 진짜 조금만 더 캐다가 안 나오면 집이나 가야겠다. 뭐야? 몬스터야. 어떡하지? 아니야 일단 싸우자. 일단 얏! 죽으면 안 돼. 난 죽기 싫어. 에메랄드다. 여기 빨리 얘 잡아. 나 죽기 싫어. 일단 저기 아까 크리퍼가 있었으니까 가려버려. 됐어. 나 진짜 배고파. 일단 에메랄드를 캐스닉 해야지. 이게 진짜 비싼 거니까 에메랄드가. 좋아. 레드스톤도 있어. 레드스톤. 레드스톤 왔어. 뭔가 느낌이 좋긴 한데. 이쪽으로 가볼까? 좀 위험한데. 일단 철도 캐야지. 뭔가 다이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여기까지만 가고 안 나오면 집 가야겠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 일단 물이라도 먹어서 갈증 좀 채워야겠어. 시원한데 진짜 하나도 안 배부르네. 이게 뭐야. 너무 배가 고픈데. 나 진짜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어지러워. 다이아다! 다이아! 아 진짜 오늘은 다이아 많이 캐야 되는데.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저기요? 죽은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설마 배고파 쓰러진 건가? 광질하는데 먹을 거 안 들고 오다니 진짜 멍청한 인간이네. 우리 집에 데려가야겠지? 일단 저기 있는 다이아만 캐고 데려가자. 다이아를 이렇게 쉽게 구하다니. 쉽게 구했으니까 착한 짓 좀 해야겠어. 좋아 닫겠으니 데리고 가자. 이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라고요. 뭐야. 일어난 건가? 여기 어디에요? 여긴 제 집이에요. 네? 뭐야 당신 집이라고요? 네 제 집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당신이 광산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네? 제가 광산에 쓰러져 있었다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아니, 쓰러져 있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여튼 그것보다 아까 내가 분명히 다이아를 봤으니까 내 거 템창 확인할 거예요. 훔쳐가지 않았겠죠? 아니, 다이아 무슨 다이아 훔쳐가요. 뭐야, 다이아 없잖아. 아니, 다이아. 제가 안 훔쳤어요. 아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없잖아요, 지금 다이아가. 아니, 제가 그거 왜 훔쳐요? 그래요? 그런가? 아니, 제가 네. 분명히 광산에 다이아를 봤는데. 아니, 배가 고프셔서 고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요, 저기요. 근데 제가 배고픈 건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 소리, 계속 꼬르륵거리는 그 소리요. 아, 그런가? 좀 참지 않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헛것을 봤나 봐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안 들켰어. 다행이다. 저 근데요. 저기 네. 당신이 저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근데 네. 혹시 이 집에 먹을 거 있어요? 와, 뻔뻔한 분이시네. 어이가 없네. 그래도... 나 여기까지 데려왔으면서. 진짜. 먹을 거 내놓으라고요, 빨리.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제가 착한 분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배고파 죽어버려. 쓰러지겠어. 진짜 쓰러져. 진짜 어이가 없네.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먹을 거네 나래. 아, 그래도 뭐 내가 다이아 공짜로 구했는데 먹을 건 줄 수 있지? 냉장고에 이거밖에 없네? 아,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진짜 배고파 짜증나. 배고파 죽겠네. 진짜 여기 데려왔으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남을 이렇게 데려오고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 진짜 주기 싫다. 그래도 내가 준다고 했는데 줘야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배고파. 밥 내놔. 잠시만 기다려요. 지금 가고 있어요. 왜 느린 거야? 먹을 거? 뭐야, 케이크잖아. 케이크예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짜. 진짜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닭같이 생겨가지고. 먹을게요. 맛있게 먹지 마세요. 싫어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와우! 잘 돼요? 내 건데. 일어나세요. 네,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고마워요. 저 그러면은 이게 여태까지 먹어본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긴 했는데. 네. 근데 잘 먹었으니까 진짜 고마우니까 좀 가도 돼요? 안 돼요. 왜요? 꼭 가서 내놓으셔야죠. 뭘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먹었는데 음식값도 없어요? 아니, 줘야겠죠? 네. 알겠어요. 드릴게요. 뭐 줘야 되지? 알았어요. 제가 저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니까 일단 에메랄드 드리긴 하는데 일단 저 그러면은 잘 먹었어요. 진짜 뭐 제가 좀 말투가 원래 이래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저 잘 먹었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뭐 이런 걸로 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뭐 당신이 아니었으면은 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아닌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 당신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광고했다가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고요. 당신도 저처럼 힘내요. 진짜요? 이거 그러면 혹시 이 집 있잖아요. 광실에서 네. 산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 저 내일부터 광질 열심히 할 거니까 집에 갈게요. 네. 잠깐 스탑. 왜요? 아니, 근데 왜 광산에 갔는데 뭘 거 안 챙겨갔어요? 아니, 그거 뭐냐, 제가 다른 거 다 챙겼거든요. 근데 네. 제가 깜빡하고 먹을 거랑 챙겨버렸네. 그리고 가방도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못 챙겼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렇다면 저의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네. 방법이요? 뭐 좋은 거 있어요? 당연하죠. 잠시만. 짜잔. 뭐야 이거? 어때요? 신기하죠? 좀 신기하네요. 이거 곡괭이에 베이컨, 이거 베이컨인가? 제가 진짜 연구해서 만든 건데 땅 캐면서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예요. 거기다 가볍기도 하고.
헐 진짜요? 오 대박이네. 오 진짜 좋다. 그렇죠. 제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 진짜요? 어우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다이아 곡괭이부터 내놓으세요. 이거요? 네. 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기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잠깐 거미야 거미. 아 네네 어머 깜짝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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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고요. 아 안돼 안돼 저 얘 잡아주세요 빨리. 어우 다행이다. 어 일단 내 광고 좀 켜야겠다. 어우 당신한테 죽고 갈 순 없거든. 아 이것도 내 거지? 뭔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 모르겠고. 자 일단 제 이거 공격이 달라고요? 네. 어 근데요 제가 지금 피가 제가 네. 지금 네. 다이아가 제 전 재산이에요. 네. 근데 당신이 만약에 저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받고? 어 이거 받고 죽이면? 네.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내놓으세요. 그래요? 아 믿고 줄게요? 네. 알았어요. 살려줄게. 네. 드릴게요. 여기요. 그럼 저 이따 주방으로 와보세요. 네.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아 진짜 간단해요. 베이컨을 구워서 곡괭이에 네. 감아요. 그러면 어? 돼요. 어 근데 베이컨이 없는데요? 여기 있나? 어 여기 베이컨 짱 많은데요? 어! 그러면 네 여기에다가 알려줘요. 네네 이렇게 감으면 어? 이렇게 어 잡... 뭐야 제가 해볼게요. 아니 제가 해볼게요. 기다려봐요. 이거 그냥 아니. 다이아몬드 곡괭이에다 이거 뭐 넣으라고요? 베이컨? 네 베이컨을 감으시면 돼요. 뭐 안되는데 뭔 소리야. 베이컨을 감으세요. 안되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제가 쓰다 남은 건 안되는 거 아닐까요? 아 혹시 다이아 그럼... 있으세요? 다이아요? 네. 아 내 건데 아, 나중에 갚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 내일 바로 광질하러 간다니까요. 아 그러면 한 번만 빌려드립니다. 한 번만. 아, 아 그러면은 제가 일단 나무가 없거든요. 저 밖에서 나무 좀 하나만 배울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착하시네 생각보다. 그럼요. 제가 또 착하게 여기에 숨어놨죠. 아 그래요? 어, 여기 혼자밖에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어? 요 앞에 아파트에 너무 얼마나 많이 살고. 어, 많이 살아요? 어, 일단 뭐 나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일단 다이아 곡괭이 만드는 거 맞죠? 네. 다이아 곡괭이 만들고 여기다가 이걸 넣는 게 아니고 다이아 곡괭이를 빼고 그다음에 네?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넣고 베이컨을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요. 오! 오! 어머나. 오!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뭐야 이거? 오! 진짜 만들어졌어요. 베이컨 곡괭이가. 이게 얼마나 좋은 꿀팁인데요. 와, 진짜 간단하고 뭔가 편했네. 이거 먹을 수 있나? 먹을 네. 수 있어요? 먹어보세요. 오! 오! 어머나 세상에. 오 진짜 먹어줘요. 오, 저!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저 진짜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내일 네. 광산 갔다가 다이아 캐면 여기로 바로 올게요.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저 두 배로 갚으세요. 아 당연하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빠이빠이. 빠이루. 와 진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이 사람은 생각보다 천사 같지. 내일 광질 정말 기대가 되는데 행복한 하루가 되겠어. 좋아 좋아. 어 배고파라.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우후.